작년 안에 음원 차트를 씹어먹었던 MSG 워너비 MOM. 아, 올해 차트도 아주 엄청난 욕심을 가지시면서 새 음원을 좀 내셨습니다. 아하. 자, 이번 노래는요,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듣고 싶을까요? 안 듣고 싶을까요? 가사에 들어가 있더라, 이런 게. 신곡, 듣고 싶을까?의 홍보를 위해서 MOM 완전체가 뭉쳤다고 합니다. 우리 별루지, 강창모, 박재정, 원스테이시 네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팀 인사 있어요? 팀 인사? 예? 팀 인사 없어요? 아, 있죠. 팀 인사 있죠. 팀 인사, 팀 인사. 있습니다. 자, 시작. 하나. 발라버렸어. 하나. 왜 안 하니? 왜요? 죄송합니다. 이게 왜냐면 가끔 활동하기 때문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발라버렸어. 우리는 MSG 워너비입니다. 요거 있습니다. 아, 반해버렸어. 발라버렸어. 반해버렸어. 여기네. 패러디. 예, 거기 약간 따왔어요. 우리. 예, 반해버렸어요. 한번 한번씩 좀 형이 리더부터 잘생긴 순으로 인사할까요? 아니 아니요. 우리 그 리더부터. 아, 우리 팀의 리더입니다. 아, 예. 리더. 뭐 리더 예. 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리더. 솔직히 예. 말씀드리면 바지 리더입니다. 바지 리더. 예, 예. 예. 예 안녕하세요. 예 바지 하이 예. 리더. 하이 네. 리더. 네 팀의 하이 리더를 맡고 있는 강창모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강창모. 자 그리고 해. 순서대로 드릴게요. 순서대로. 안녕하세요. 래퍼 원슈타인이자 공동 막내 한 명 원슈타인입니다. 예. 원슈타인. 원슈타인. 네 안녕하세요. MSG 워너비에서 막내로 노래하고 있는 박재정입니다. 네. 에 MSG 워너비의 맏형 지석진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우리 석진 형이야 뭐 잘 알지만 컬투쇼에는 네. 첫 처음이에요. 맞아요. 예. 두 시간 때 DJ를 좀 하셨어요. 아, 두 시에 데이트 아~ 하셨었잖아요. 아, 3년 했었죠. 예예 예. 예, 예. 아, 진짜 예. 약간 이 두 시 때는 좀 익숙하시잖아요. 익숙하고, 라디오에 앉아 있는 거는. 예. 컬투를 가끔 그때는 제가 부셔버리고 싶었어요. 안 되더라고. 예, 안 부셔지죠. 안 돼. 예, 안 부셔져요. 단단하더라고 여기가. 자 이제 홍보하시죠. 네네네. 뭘 이렇게 대놓고. 예, 저희는 대놓고. 예. 아니 저희는 그냥 사실 왔으니까. 저희는 마음을 비우고 예. 사실 이런 그 음반을 내게 된 게 우리끼리 하여튼 뭐 시상식에 상을 받게 돼가지고 맞아요. 모여서 우리가 밥이나 한끼 하자. 뭐 아. 뒤에 그때 뭐 얘기도 맞출 겸 해서 하다가. 근데 왜 냈어요 음원을? 그러다가 내자고 그랬죠. 야 왜냐면. 이렇게 해서 사실 MOM, MSG 워너비 여러분들이 많은 사랑을 주셨는데 네네. 여기서 멈추면은 이건 사실 그럼 맞아 낭비다. 근데 이게 돈을 네? 누가 되는 거예요? 아 돈을요? 아 창모랑 제가 됩니다. 오~ 아, 처음에 같이 한번 해보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멈칫거리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부담이 되는구나. 오케이 그럼 창모야 너랑 나랑 하자. 예, 우리는 먹고 살만하니까. 혜정이하고 예. 원스타인이 멈칫거리는 건 누구야? 저는 아직 먹고 살만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게 그래서, 저희 예. 입장에서는 안 해본 네. 거다 보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투자를 한다면 어떻게 하는 거지? 아, 잘 모르니까. 돈 받으면 되나? 이렇게 받아들여서 얻으면 이렇게 개돈 모듯이 예예 예. 그래서 뭐 손해나면 어쩔 수 없고 이익 나면 야. 나누자 야. 근데 이게 사실 진짜 운명적으로 만들게 됐어요. 사실 네. 저희가 만들자 해도 곡이 없으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 곡이 제일 아, 중요하잖아. 사실 가수들이 마음에 드는 곡 받으려고 막 4년도 기다리고 5년도 기다리고 맞아요 해요. 맞아요 좋은 곡이 나올 때까지. 근데 저희는 운명처럼 운명처럼 저에게 아, 그날, 먼저 곡이 왔습니다. 진짜? 예. 아, 사실 그날 예. 우리가 밥 먹고 나서 야 곡은 어떤 게 좋을까? 박근태 작곡가에게 한번 받아보자. 워낙 곡을 잘 쓰잖아요. 예, 예. 예. 거의 사기 캐릭터일 정도로 잘 써요. 근데 이, 창모가 갑자기 저 사실은 종국이 형이랑 저랑 예. 하면 어떻겠냐고 박근태 형에게 며칠 전에 곡이 하나 왔다는 거예요. 들어보자. 들어봤는데 그게 이번에 발매된 건데 아 MOM한테 온 곡이 아니고 아니 아니에요. 아니고 남의 곡은 뺏어서 인터셉트네 인터셉트 너무 좋은 거야 노래가 그래서 이걸로 하자 그러면서 내가 물어본 게 종국이한테 이게 넘어갔니 안 넘어갔니 그랬더니 아직 안 넘어갔다 그러면 아직은 괜찮다 그래서 굉장히 그래서, 운명처럼 네네네. 저희에게 왔죠 이게 사실 아티스트 분들에게 그런 기회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나한테 올 수 있었던 맞아, 곡이 맞아. 다른 친구한테 가고 내가 싫다고 했던 곡이 다른 너무 친구한테 많죠, 가서 대박이 나고 맞아, 맞아.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곡의 주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MOM한테 정말 운명적으로 찾아온 곡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네 운명처럼 찾아왔다. 아 그리고 또 우리 원슈나 재정이가 또 열심히 또 참여를 해줘가지고 맞아요. 기발한 것 같아요. 예. 아 그럼 지금 5대5로 냈습니까? 그럼 투자를 아 5대5로 예. 정확히 하프 네, 하프. 예. 정확히 하프. 정확하게.
정확히 이게 보여드리면서 예예예 보여드리면서 영수증 세금 계산서 다 끄는 거 형님 이거 진행해도 될까요? 진행해. 오케이 가는 거야 그냥. 와 투자를 아끼지 말아라. 좀 부담스럽진 않았나요 우리 재정 씨랑 뭐? 아유 저는 노래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도 약간 처음에는 약간 네. 형님들이 이제 그런 거를 맡아서 해주시니까 근데 그냥 받았으니까 나도 나중에 내가 후배들한테 이런 거 하면은 내가 책임지고 해주면 되니까 네. 믿고 가야겠다 이렇게. 아 너무 착해. 근데 사실 굉장히가. 좀 걱정을 안 한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혹시 뭐 잘못되면 일단 뭐 투자한 걸 회수하는 거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예, 의기소침해질까 봐. 아 진짜. 근데 다행히 지금 음반도 잘 돼서 지금 J차트는 1위 달리고. 그리고 아 G차트인가? 네. J차트 없어요. J차트 J인 줄 알고 있었어요. 아, 약간 일본 쪽으로 가신 줄 알았어요. G구나. 미안합니다. 내가 음악 쪽에 잠깐 발을 달고 있기 때문에. 그 B차트는 2위. 새로 나왔나서 얘기도 아는 척도 못하고 새로 나왔나. B차트가 2위. 그리고 M 맞지? 네 M차트. 과일 차트가 6위야 5위야? 지금 5위인데 그러니까 5위 전체적으로 탑10 안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죠. 네, 네, 말도 안 되는 성과죠. 네,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뭐 동태는 우리 50위 안에만 들면 진짜 너무 그것도 다행이다. 대박이죠. 핫백 안에 들어가면 다행이다. 핫백도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네, 요즘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랑을 주셔서 사실은 이제 네. 처음에 결성된 게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돼서 네. 많이, 많이 받았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프로그램 새로 이렇게 팀이 또 내기가 망설였을 그러니까 왜냐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있잖아요. 프로그램에서 주말 프로그램에서 쭉쭉 이렇게 서포트를 해주는 거와 그게 없는 상황에서 사실 이게 결과가 안 좋으면 그렇지. 아, 그 사실 방송빨로 되는 어떤 그래, 팀 그렇게 이런 그렇지, 그렇지. 근데 좀 그런 도움이 뭐 없이 이렇게 할 수 있었다니까 좀 그게 기분 좋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네. 우리 방송놈들도 느꼈는데요. 투자자 두 분이 말이 많대요. 확실히 홍보를 홍보에 대한 열의가 투자가 돈이 들어간 사람. 아 그리고 간절해 보이 지금. 야 그렇게 되는구나. 아니 이게 저희도 너무, 너무 이렇게 방송에서 나온 유닛이 이렇게 정식으로 팀이 돼서 활동하는 게 지금 최초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방송 말고 또 음원을 내서 활동하는 게 그렇죠. 별개로. 예. 그러니까 일단 이게 연예계에서 보면 너랑 나랑은 약간 식상한 인물이야. 그러니까 이 둘 얘기만. 아니 그래. 가만 있어봐요. 우리 재정 씨가 이 음원을 처음 들었을 때 어땠어요? 일단 저희가 쉽게 얘기하면 후렴이라고 하잖아요. 그 후렴이 노래 시작부터 나와요. 그래서 그렇죠. 이 대중분들을 확실히 사로잡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딱 노래 듣고 생각이 들었었고요. 이게 이제 그 예전에 나왔던 노래들이 그런 방식이 많거든요. 그렇죠. 후렴 먼저 그럼요. 치고 후렴이 먼저 딱 나오고 그 다음에 예. 다시 벌스가 다시 시작되는. 원스타인은 어땠어요? 저희가 그때 얘기를 할 때 사실 지금도 뮤직비디오가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 뮤직비디오 후보를 얘기하잖아요. 그때 저는 그 자리에서 음악을 들으면서 와 우리가 이렇게 있고 이런 장면도 있고 이런 장면도 있으면 좋겠다 하고 다들 말 없이 그걸 상상하고 이렇게 앉아있다가 갑자기 다 같이 와 근데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 이렇게 된 거예요. 갑자기 머리가 이렇게 앞으로 나오면서 그래서 하게 된 것 같아서 마음이 맞아서 그냥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뮤직비디오도 네. 다 원슈 아이디어로 원슈가 아, 아이디어 정말 많이 했어요. 다 다는 아니고 네, 네 그냥 이제 거의. 일부분에 이렇게 이런 장면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만 참여한 거였어요. 투자하고 네. 뮤직비디오 아이디어 내고 재정 씨는 네. 저는 그 후렴을 불렀습니다. 후렴 제일 중요하죠. 근데 네, 제일 중요하죠. 네, 그것 형들께서 이렇게 계획을 해주시고 사실 이 MSG 워너비라는 브랜드와 이 MOM이라는 이 브랜드를 유지시키고 이 가치를 계속 넓혀주시는 건 형님과 또 원슈 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오래 갈 것 같아 이 팀이 괜히. 네. 아, 뭐 그건 모르죠. 수익이 들어왔습니다. 얻어줘야 또. 예예예. 예, 예. 아니 근데 생각보다 많은 너무 큰 사랑을 주셔서 저희는 사실 저희 이번 앨범이 만약에 많은 사랑을 받지 못하면 저희 뒤에 이제 또 정상 동기 저희 유닛 팀이 또 그렇지.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여덟 명이 함께 모여서 또 앨범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게 전부 다 의기소침해질까 봐 사실 형이랑 저랑 그게 제일 걱정. 굉장히 부담이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잘 됐어. 예, 두 번째 네. 기회를 대중분들이 또 주신 것 같아서 정말 진짜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알았으니까 알았으니까 나가서 노래하세요. 아 바로요? 예, 예. 아 진짜요? 너무 얘기를 오래 하셔가지고 오케이.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어요. 지금 라이브 하면 처음으로 하시는 건가요, 라이브? 첫 라이브는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니고요. 첫 라이브는 아니에요. 음악 프로그램 같은 데서 하셨나 보다. 예, 이미 딴 음악 프로그램 음악 프로그램 아직 안 나갔고 안 나간 상황인데 마이크를 대고 하셔야 됩니다. 예, 예, 예. 저희가 만약에 1위 후보에 오른다고 하면
음방을 하겠다고 넷이서 왜냐면 넷이 스케줄 맞추기 마이크를 좀 대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 스케줄 맞추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 그렇죠 그렇죠. 1위 후보에 등록이 된다. 오. 그러면은 저희가 스케줄을 어떻게 해서라도 쥐어짜서 음방을 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막방이라서 이게 오늘 첫 방이자 막방일 오늘이 막방. 오늘 MOM 활동 첫날이자 마지막 날이에요. 네, 오늘 하루만 합니다. 예. 네. 저 말 좀 그만하시고 노래 좀 들려. 제발 노래 좀 하세요. 말 너무 많아. 보시겠습니다. 네, 음방할 수 있게 많이 사랑 부탁드립니다. 빨리 음악 좀 주세요.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함께 듣던 그 노래를 듣고 싶을까. 듣고 나서 잠시 날 생각은 할까. 아주 혹시라도 넌 내가 보고 싶을까. 난 왜 네 목소리가 듣고 싶을까. 뻔하디 뻔한 노랫말여서 미안해. 미안해도 부디 넌 꼭 들어줬음 해. 후회도 미련도 없는 척 떠났지만 내가 진심인 걸 꼭 알아줬음에. 우리 함께 듣던 그 노래를 듣고 싶을까. 듣고 나서 잠시 날 생각은 할까. 아주 혹시라도 넌 내가 보고 싶을까. 못난 내 목소리가 듣고 싶을까. 봄이 오고 있습니다. 예. 벚꽃이 휘날릴 때 우리 MSG 워너비 MOM 곡 듣고 싶을까 한 곡씩 꼭 들어주시면 감사 하모니카. 예. 말없이 따전해지는 건 없지. 난 말해 지금 몇 년째 나의 favorite one. You're the only one. Yeah. Yes I know 무엇도 달라질 건 없지만 이게 내 진심인 걸 꼭 알아줬음에. 우리 함께 듣던 그 노래를 듣고 싶을까. 듣고 나서 잠시 날 생각을 할까. 아주 혹시라도 넌 내가 보고 싶을까. 나는 이 목소리가 듣고 싶을까. Are you okay? Not today. 천천히 대답해도 돼. I just stay. 넌 내 목소리가 듣고 싶을까. 오늘 만나봐도 다시는 못할 것 같아. 못할 것 같아. 그립고도 그립다 우리 두 사람. I'm missing you. Never forget you. Never forget you. Oh no, baby. 감사합니다. 아, 노래가 귀에 쏙 들어오네. 멜로디가 와 너무 좋아요. 아 중간에 좀 행사 멘트 같은 것도. 어 중간에 그 행사장인 줄 알았어. 아 감사합니다 진짜. 아 이게 사실은 이게 노래 제목에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게 원래 듣고 싶을까 듣고 아니야? 싶을까 그리고 가로치고 부제로 봄이 오면이었는데 이제 형이 야야 그거 빼. 왜냐면 봄에만 들어 안돼 그래가지고 그거를 뺐는데 지금 이 댓글 분위기가 봄에 너무 좋다고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왜냐면 이게 발매하고 이 평을 들어보니까 봄과 너무 잘 어울린다고 그렇죠. 예, 그러는데 그 봄이 오면을 제가 빼가지고 예. 역적이 됐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매출이 떨어지면 뭐 예, 예. 알아서 책임지시죠. 뭐 제가 책임져야죠. 8928님 주석진님 파트는 갑자기 푹 꺼지는 기분이네요. 기분 탓인가? 예, 예. 저희 쇼다운들이 좀 셉니다. 예, 고개 살짝 좀... 푹 꺼지는 게 고개 맛입니다 제가. 아~ 예, 고개 맛이에요. 아, 예. 근데 석진이 형의 벌스가 어떻게 보면 그 분위기를 잡는 데 아주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칭찬... 일부러 다운되게 불렀다는 겁니까?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완전 그 가창력보단 느낌. 아 느낌. 예. 필링 위주로 부르기 아, 때문에. 맞아요. 예, 좀 예. 가슴을 울리려고 그랬는데 예, 제 가슴이 울려서 그게 좀 걱정이에요.
아, 이게 또 가수 이 아티스트 분들이 이 목이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늘 같은 컨디션이 아니, 그런 것도 다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이탈이 나도 미안하다고 해요 그냥. 예예. 예. 예, 저번에도 컬투쇼에서 그러셨잖아요. 제대로 났죠. 예, 네. 그래서 아이. 저는 목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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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 물론 잘 관리하는 것도 가수 몫이지만 이게 물리적으로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불안한 증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일부러 삑사리도 내요 예, 예. 아 이러면서 예, 예 알겠어요 예, 예, 예. 미안한 모니카 예. 재정씨 문자 하나 네 자 6569님께서 뭐야 기대해도 안 했는데 이거 너무 좋잖아 어, 투자자 두 분 토크만 빼면 다음 주 음방 1위 후보 갑니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이게 마이너스 요인이네. 간주까지 토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야, 정말 난 무슨 그 KCM 간주에 토크하는데 왜냐면 우리가 라이브 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네. 야 무슨 장턴지 알았다 시골 장. 아니 연습했어. 아, 길이도 심지어 딱 맞게 연습을 딱 했어. 맞아. 어 짰어. 지가 짠 것 같아. 그냥 안 짰고요. 근데 이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예. 너무 좋아요. 너무 근데. 자연스러워. 음방 나가면 토크 못해도 어떡해요? 오랜만 토크를 하죠. 거기서 입을 틀어 막아야죠. 네, 그만 좀 닥치고 이제 예. 우리가 이제 음악이 나오는 이유는요. 아 이거 왜 나오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거죠. 아, 입으로 가야 돼. 입으로. 너는 컬투가 좋니? 나도 좋아 결투를 들으며 매일 아침마다 꿰변할 수가 있대요 Oh yeah 그래서 매일 아침부터 2시만 기다리고 있네요 Oh yeah Everybody call to Yeah yeah Everybody call to Yeah yeah 스타일쇼 컬투쇼 자 컬투쇼 2부의 문을 엽니다. 예! 아, 지금 MOM의 새 음원이 너무 좋은 반면에 우리 두 투자자의 그 토크가 너무 시끄러워갖고 네. 에, 갑자기 1784님이 이렇게 주셨네요. 거봐요. TV 토론하듯이 시간 지나면 투자자분들 마이크 좀 꺼주세요. 자 52초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좀 시간을 좀. 김지선 씨도 보는 라디오 쳐다본 모양이에요. 저봐 저봐. 광고 나오는 중에도 쉬질 않네 쉬질 않아. 뭐 간절하죠. 예. 자, 1784님 얘기하셨고요. 네? 뮤직비디오가 이제 아까 봤어요. 저희 노래하실 때. 예. 우리 그 저 강창모 씨는 저기 그 누구지? 그 친구랑 같이 나왔. 네, 아들 환이랑 예. 아들이랑 예, 같이 나왔. 예, 지플렛. 예, 지플렛이랑 같이 예. 나왔어요. 흔쾌 나와줬고. 네. 우리 석진 형님은 누구예요, 그분은? 아, 저는 그날 처음 본 분이에요. 약간 여자, 캐스팅된 분, 캐스팅된 분, 약간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업 상황에서는 조카 느낌인데 예. 그냥 뭐 딸 같은 느낌으로 연기를 했죠 제가. 예, 예. 아 그렇구나. 정상동기 분들도 나오시고. 아 맞아요. 네 엔딩 가서 이제 다른 멤버분들도 다 모여서 이제 MSG 워너비 이제 시작이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딱 엔딩이 되는. 그걸 다 이제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원슈타인이. 아 제가 이제 약간. 그 조금 과대가 그게 있는데 모든 걸 짠 건 아니고 당연히 아~ 네 감독님이 이제 전체적인 스토리고 제가 부분 조금씩 아이디어를 네 MSG를 조금씩 감사합니다. 오~ 네. 여름님이 박재정 씨께 문자를 보냈어요. 우리 재정님께 질문이 있답니다. 수원 삼성 블루윙즈 2022년 우승 대 맘 차트 1위. 아니야 MOM 차트가 아니야 MOM 차트. 여보세요. 아 죄송해요. 그럼 H.O.T.는 하시야? 감사합니다. 아 뭐야? 순간 M.5점으로 써 있다. 아 섭섭합니다. 진지하게 좀 살아. 섭섭해요. 맘 차트도 1등 해야죠. 읽으면서 맘 차트는 아 그 맘 카페에서 차트를 1위하는 게 다른 거야. M.5점으로도 있으면 M.5 차트 1인데 순간 맘 차트가 뭐지? 아 됐어. 야 웃겼다. 아 웃겼어요. 재밌었어요. 당연히 M.5 차트 1위가 당연히 블루윙즈 우승보다도 만약에 지금 고르라면은 수원삼성 블루윙즈 2022년 우승을 고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MOM 차트는 1위는 곧 할 것 같아서 곧 할 것 같아서 두 개 다 이루겠다. 두 개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아하 그렇구나. 근데 김정국 씨가 이 노래가 지금 잘 되고 있는 걸 아십니까? 김정국 씨요? 네. 네 알죠. 어제 그제 오늘 화요일인가요? 네 화요일입니다. 어제 같이 녹화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뭐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아까워하진 않아요?
근데 그쪽으로 음악이 가진 않았었어요. 아예 듣지는 못했어요. 아예 듣지는 못했으니까 그런 아쉬움은 없는 것 같더래요. 예. 다르구나. 그게 완전히 듣는 거랑. 네. 어. 최진영 씨, 최정님, 종국님 축구부는 가입하셨나? 아, 왜냐면 아. 우리 MOM이 런닝맨에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 축구부 얘기가 있었어요. 맞아요. 그 그래서 저를 마음에 드셨나 봐요. 네, 제가 마음에 드셨나 봐요. 그래서 너 어디 사니 이렇게 막 물어보시고. 하는 것도 잘하나? 아니요, 저는 운동 별로 그러니까 안 좋아하는데. 축구를 좋아하고 어, 하는 건 네, 뭔가 제 그 외관이 마음에 드셨나 봐요. 선수 외관이 잘할 것 같아. 네, 그래가지고 어. 외관이. 네, 제 외관이 마음에 드셨나 봐요. 잘 뛸 것 같고. 네, 그래서 이렇게 찍혔는데 아직 뭐 연락처를 제가 몰라서 네, 뭐 찾으시면은 뭐 찾으시겠죠 저를. 네, 근데 아직은 못 찾을 것 같은데 찾진 않고 계셔서. 예, 예, 예. 네. 지금 저 방송놈들이 게시판에 수많은 지금 질문들이 오는데 원샤하고 재정 씨 질문 위주로 지금 제가 뽑고 있습니다. 예, 예. 저희는 알아서 차고 들어가니까요. 예, 얘네 둘 질문 위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직접 좀 질문. 저 마이크 놨잖아요. 예, 직접 질문 좀 해주세요, 석진 형이. 아, 제가요? 예, 읽어. 아, 이거 그 우리 9616님이 네. 원슈님 뮤직비디오에서 편의점 멱살 잡히는 부분 NG 없었냐고 물어봤어요. 아, 그때 사실 누구한테 그렇게 해서 진짜 이렇게 1m가 이렇게 떠오른 적이 처음이었어요. 명현만 씨. 네, 명현만님이 해주셨는데 그래서 사실 계속 웃음이 나더라고요.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역할인데 그래가지고 사실 웃다가 NG 몇 번이 있긴 했었어요. 아, 네. 아프진 않아요? 힘이 엄청난가 봐 진짜. 아, 근데 오히려 명현만님이 이제 막 이렇게 그래. 또 다 큰 성인 남자인데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해서 죄송하다고 진지하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전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막 하셔도 된다고. 와, 그래도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선물 하나 뽑아주세요. 이런 거 여기 구류기리님 구류기리님한테 선물. 우리가 갖는 거 아니고요. 아 예. 아 우리 주는 건 줄 알았네. 16년 동안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오케이. 역시 힙하게 돌려. 자 구류기리님. 자 이 선물 갑니다. 아 괜찮아. 라면 좋지. 라면 세트로 갑니다. 좋은데, 라면 좋아. 아, 라면 진짜 맛있습니다. 나 라면 너무 좋아해. 편의점 기프티콘이니까 원하는 거 사서 드셔도 돼요. 야. 네. 야. 0818 님이 또 강창모 님 이번에 결혼하셨다는 기사 봤어요. 너무너무 네네. 축하드려요. 와. 오, 결혼했죠? 몰래 결혼했습니다. 아니 언제 했어? 예, 예. 마이크를 좀 대고 얘기하지 마. 아 이게 또 말 많이 한다고 그래서 좀 의기소침해져가지고. 의기소침하지 마. 예, 그냥 하는 자신. 예, 그쵸. 예, 자신 있게 하겠습니다. 예. 예. 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 아니야. 되게 잘못한 것처럼. 아 그쵸. 예, 예. 아 그 너무 자신 있었어. 아 그렇죠. 너무 자신 있었죠. 예. 예, 예. 아이 감사합니다. 예. 근데 이게 좀 예. 이렇게 좀 주위 사람들한테 알리고 이렇게 좀 하고 그러지. 아 사실 이 너무 이제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계속 연기가 됐어요. 한 세 번. 네, 그래서 너무 또 늦게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이제 조용할 때 올리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거죠. 아, 예, 예. 그래서 우리 그 MSG 단톡방에 있는데 기사 나기 한 1, 2분 전에 예. 먼저 알렸어요. 우리한테. 아 진짜 1, 예, 근데 1, 2분 전에 아슬아슬하게. 예. 왜 그랬냐면 이제 먼저 이제 기사를 먼저 낼려 내실 내 낸다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러면은 먼저 내가 얘기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먼저 제가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석진이 형이 가장 먼저 축의금을 주셨어요. 하지도 않는데 아 창모야 못 기다리겠다 하면서 와 저 감동 울었잖아요. 막 아 형 이러면서 아 정말 마음에 들었니 엑스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요. 진짜 야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결혼 내실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돼? 얼마 해야 되는 거야?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다. 아 예. 아니,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이제 아드님 결혼하시면 한참 남았어. 아, 그래요? 이제 20살 됐다고 들었는데. 아, 예. 아 얼마 안 남았죠, 형. 아유 뭐 모르는 거. 하긴 모르니까요. 예, 이제 20살 됐으니까. 예. 야 그렇구나. 네. 그 연애는 얼마 몇 년을 하셨어요? 좀 뭐 오래 뭐 좀 장기간 했습니다. 장기간. 예. 하고 프로포즈는 따로 하시고 하신 거예요? 네. 약간 비밀인가요? 그냥 뭐 네, 그런 얘기들은 좀 말하기가 제가 좀 낯간지러워가지고 낯간지러워. 난 또 있잖아요. 본인이 직접 불렀던 얘기가 있던데. 아 예, 뭐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어떤 노래 불렀어요? 아직 안 불렀어요. 예. 예, 늘 들어서 안 들어요 제 목소리를 이제. 아 그러니까 결혼식 때 안 불렀어요? 아직 안 했는데. 안 했어요 결혼식. 아 결혼을 하셨다 그래갖고. 아니 식은 안 올리고 신고만 했어요. 예, 발표만. 발표만 했어요. 식은 올해나 내년에 할 건데. 아직 시국 때문에 아직 정확히. 예, 못하고. 예. 문자 오는 거 보니까 컬트가 잘 된 이유가 청취자 여러분들이 정말 이 문자 주시는 게 너무 재밌네요. 그럼요. 이제 DJ 잘 나왔어요. 예. 예, 노래는 너무 좋은데 강창모님의 목도리는 답답하네요 라고. 유희련 씨가. 실례인데. 예. 바로 빼죠. 바로 빼는군요. 야 문자들이 재밌다.
마이크 좀 들고 말해달라고 그랬는데. 아 예, 아 죄송합니다. 빼면서 또 빼줘 네. 뭐 하는데. 강창모 씨 다음에 나오실 때는 헤드셋을 채워드려야 되겠어요. 여기 핀 마이크 채워서 다 해야 돼. 와, 우리 석진이 형님 또 다른 별명이 틱톡 할아버지. 틱톡에 틱톡계에서 되게 유명하시거든요. 어, 그거는 들었는데 팔로우 수가 220만. 어, 장난 아니에요. 아이 뭐 그냥 뭐 우와, 좀 남들보다 일찍 시작해서 어. 그 덕을 본 것 같고 사실 요즘은 좀 틱톡을 잠깐 쉬고 있어요. 아, 왜요? 왜 쉬어요? 아이디어 없나? 진짜 어. 아이디어도 아이디어지만 아 이게 시간적으로도 좀 아, 그런 많이 하려 대충 하는 거 싫거든요. 아, 제대로 하고 싶은데 시간이 요즘 약간 아. 좀 아, 너무 감사하게도 좀 네네네. 스케줄이 좀 있어가지고 이게 막 일이 돼버리죠, 그죠? 왜냐하면 기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충하면 또 맞아, 혼나요 맞아. 우리 팔로워님들에게. 요즘 왜 그렇고 퀄리티가 왜 이러나요? 왜냐면 하나 찍을 때 막 한 시간씩 걸리고 15초짜리를 그랬었거든요. 아, 그래서 그 정도 아니면 잠깐 쉬는 게 낫겠다 하고 요즘 좀 쉬고 있습니다. 예. 기다리시는 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네, 220만의 그 아니 곧 갈 거니까 기대해 주시고 얼마 전에 하나 올렸는데 또 많이 사랑해 주시더라고요. 아, 예. 예. 아.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어, 미담 문자 왔답니다. 아, 이거를 누가 읽어 줄까요, 그러면? 저 우리 재정 씨가 읽어 줄래? 네, 김어찌보리 님께서 석진 오빠 2004년 SBS 공개월에서 인기 가요 방청 때문에 줄 서 있는데 저랑 제 친구가 교복 입고 서 있는 게 너무 추워 보였는지 유자차 두 잔 사 주고 가셨었는데 아~ 기억나세요? 아직도 그 따뜻함이 제가요? 없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미담이 2004년 아니, 이게 그 인기가요 방청 줄 서 있는 사람이면 2004년이라 너무 오래돼가지고 전 기억을 잘 못하는데 인기가요 거기 왜 가셨지 형님이? 아마 MC였나요 형님이? 아, 그건 아니었어요. 다른 그건 아니었고 뭐 딴 것 때문에 2004년이면 SBS 할 때니까 어. 딴 것 때문에 갔다 그랬 등촌동에서 와 유자차 두 잔을 뽑아서 아마 자판기 뽑았는지 아니면 타서 갔는지 누가 주고 갔는지 아니면 잘 모르겠는데 아 기억해 주시니까 저 이런 미담이 참 낯설어요. 예 예전에 어떤 프로그램 나왔을 때 저 목격담 이런 거 있잖아요. 목격담에 정말 기억나는 게 자기가 초등학교 때 나를 봤는데 사인해달라 그랬는데 내가 그냥 지나갔대요. 아. 그래서 아, 좀 제발 망해라 했는데 진짜 한동안 잘 안 돼서 자기가 미안했다고.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아요. 근데 이런 미담을 얘기해 주시니까 아 감사합니다. 예 예. 원래 자 선물 하나 주시. 선물 드릴게요. 예. 김어찌보리. 어찌보리님. 2022년에 선물까지. 좋은 게 뭔가요? 백화점 상품권. 아 백상. 자 뭔가요? 백상 갑시다. 뭐예요? 외식 상품권. 아, 좋다. 외식 상품권 드립니다. 이것도 좋은 것 같은데. 아 좋아요. 아 좋지. 그죠. 좋지. 다 좋은 거예요. 예. 8639님. MOM 멤버분들은 강창모님의 영화 리프레쉬를 보셨나요? 보셨다면 연기는 어떻게 느끼셨나요? 얼마 전에 이제 영화로 데뷔를 하셨어요. 네네. 지금 못 봤대나? 봤나요?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네, 재정이 봤나요? 저도 아직 못 봤습니다. 저 그때 그 초대를 받았는데 제가 그때 마침 또 자가격리 기간이라 예, 제가 못 갔어요. 못 봤습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여기서 예. 본 사람이 없네요, 그러면. 예, 본 사람이 없어요. 아 일단 개봉관이 적어요. 예, 저예산 영화라서 아, 영화관에 아예 개봉한 영화였어요. 예, 개봉을 했는데 이게 예산이 적은 예산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관객 수는 얼마 들지 않았지만 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하고 있어요. 홍보 좀 하세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나쁘지 않다고 얘기해 주셔서 영화를 나쁘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 이 영화 나쁘다. 아. 재미없다 뭐 아니 그냥 네. 솔직히 제가 나온다니까 솔직히 좀 기가 차잖아요. 아예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네. 기가 차다니 KCM이? 네. 아 이런 반응일 텐데 생각보다는 굉장히 따뜻하고 감동이 있는 영혼이 왜 있는 왜 영화에 나오신 거예요? 아 근데 이 감독님이랑 제가 제 얘기를 좀 제 스토리를 알아요. 제가 힘들었던 얘기 그걸 담은 그다음에 거야. 제가 곡이 어떤 느낌인가 이런 걸 다 알아서 네. 제 얘기를 한번 자전적인 얘기를 한번 풀어보고 싶다고 해서 아 저는 너무 감사하죠. 뜻깊고 감사함에 그냥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우리 강창모 씨 인생에 담긴 얘기예요? 예, 저의 얘기가 좀 많이 담겨 있죠. 그럼 재밌겠다. 네. 우리 멤버들 꼭 봐야 되겠네요. 꼭 볼 겁니다. 네, 꼭 보겠습니다. 거기 곧 IP에 나오니까 EP인가요? 아, EP는 예, 꼭 영화는 볼 거지만 예. 영화에 투자는 안 하겠습니다. KCM이 노래하면 투자합니다. 꼭 보겠습니다. 예, 많이 봐주십시오, 여러분. 예. 리프레시. 예. 그러니까요. 원슈타인 얘기 좀 해볼까요? 쇼미더머니 나인에서 사랑을 크게 받았죠. 이 시즌 장수생이었어요?
그게? 네 맞아요. 되게 7, 8에서 탈락을 했었습니까? 네 맞아요. 그 9에 나왔던 게 네 번째였었어요 사실. 아, 네. 와 네. 그랬었구나. 네. 도전을 안 멈추는구나. 어 근데 막 이게 도전을 한다기보다는 그때 진짜 뭐든 다 해보자라는 마인드에서 항상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하고 어 이번에 맞아서 기간이 할 수 있는데 그럼 또 하자 하고선 이런 식으로 항상 했던 거. 랩 스타일이 좀 바꿨습니까? 그럼 나인에 나올 때? 어 랩 스타일을 정해두고 바꾼 적은 없는데 그냥 들어오는 인생에 그냥 인풋이 그게 음악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냥 환경이 바뀌면 제 음악도 같이 바뀌고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야. 근데 나인 때 그게 맞아 떨어져서 된 거지 않을까. 아, 그 전에 인생보다는 그 나인의 환경이 바뀌었을 때 훨씬 더 그랬다. 네. 조금 해가 될수록 확실히 좀 이렇게 뭐 경험하는 게 많아지면 매력 있어요. 원시타인 목소리 그 노래 목소리가 참 매력 있는 것 같아요. 랩이야 뭐 워낙에 전문분야니까. 석진이 안 그래요? 아니, 완전 목소리 너무 좋잖아요. 굉장히 트렌디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트렌디하고 나는 뭘 뭐가 이번 노래도 원시 노래가 이펙트에 걸려 있는 것 같아. 아, 그러니까 난 사실 그 놀면모하니에서 블라인드 오디션 할 때 태양이 눈코입 부른 게 있어요. 거기서 와 저 친구 누구야 했던 기억. 아 정말. 네. 너무 트렌디했어요. 한번 갑시다. 네. 그럼 우리 에코 좀 드릴게요. 네. 아 네. 와 그 진짜 대박이야. 자 한국의 저스틴 비버. 네. 어디를 부르는 게 나? 나의 눈 코 입 널 만지던 이 손 이 되는 주어까지 다. 네. 아, 와. 오랜만에 가사가 기억이 안 나서. 가사는 죄송합니다. 가사가 기억이 안 나서. 어, 진짜 너무 좋다. 그 이게 감미롭다는 느낌이 딱 있네. 너무 잘해요. 예. 바비킴 노래 중에 그 Let Me Say Goodbye라는 노래가 있어요. 아, 그 노래 하시면 진짜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바비킴 형님이 최근에 갑자기 전화를 주셨어요. 아 진짜로? 목소리가 유니크하고 정석적인 보컬의 느낌이 아니어서 맞아, 맞아. 어떤 느낌인지 어떤 느낌으로 활동을 하는지 아는데 진짜 응원해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되게 감동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네. 진짜 연락해 주셔가지고 네 진짜로 전화 오셔가지고 정해 드릴게요. 우리 바비킴도 자주 나오니까. 아 진짜요? 조만간에 컬투쇼 한번 따로 또 나와가지고 같이 나와도 좋겠다. 너무 좋겠다. 같이 나와도 좋고 또 안 되면 또 나와가지고 아까 말했던 그 노래 몇 번 또 노래도 한번 또 들어보고. 그러니까 듣니까. 너무 좋을 마련해서. 네. 어머님이 미용실을 운영하세요? 네, 지금 이제 고향인 거기 동네에서. 어디 다 얘기해 주세요. 간판 이름부터 다 이제 뭐. 사실 이거를 방송에서 얘기를 너무 자주 해서 아, 그래? 사람이 많이 오시니까 오히려 힘드신 것 같더라고요. 아, 네, 그래가지고 네 아. 지금. 예약제로 일단 바뀌어가지고 아 그럼 안 돼. 컬투쇼에서 네. 얘기하면 더 심해요. 네, 네. 여기서 얘기 안 하는 사람 처음 봤네 여기 와서. 우리 사람. 팀이 참 이런 게 좋아요. 재정이도 아버님 어머님이 식당 하시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어디 나가서 홍보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잘 되든 안 되든 하루에 40g만 파십니다. 맞아요. 아 진짜? 네. 그래서 사실 괜히 거 뭔데? 예전에 줄수 예, 약간 사찰 음식. 아 맞아 맞아 그때 너무 맛있어요. 알겠다, 알겠다. 비빔밥 하고 있습니다. 맞아. 아 비빔밥. 진짜 맛있어요. 아, 다행이네요. 사찰 음식 진짜 건강식 깜짝 놀랐거든요. 아니 진짜 맛있는 사찰 음식. 네. 거기 아, 안 들어가갖고. 예, 네, 풀만 들어가니까 깜짝 놀랐었는데. 아, 풀만 있진 않아요. 진짜 맛있어요. 비빔밥은 좀 괜찮겠네요. 정말 건강식이고 정말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원시타의 머리는 어머님이 해주십니까? 어머니가 쇼미더머니 나올 때 한번 이런 걸로 하는 게 어때 하고 해주신 게 계기가 되어서 이제 그걸로 기반으로 스타일링을 있었어요. 항상. 네. 실제로 지금 머리를 해주시는 건 당연히 이제 스타일 팀에서 해주시는 거고. 아, 그렇구나. 네. 너무 좋아하시겠다. 이거 네, M&M 이렇게 좋아하시고. 하고 잘 되고 그러셔. 네. 그죠. 네. 행복해 하시겠어요. 아, 문구를 적어놓은 게 너무. 야, 나도 이거 너무 웃겼어. 귀여워. 진짜로 사랑. 미용실 앞에서 담배 피지 말라고 적어놓은 거. 아 이게 미용실 앞에 이제 친구들이 이제 담배꽁초를 이게 막 버려놓은 거를 보고 제가 한번 써놨던 건데. 문의 한번 읽어줘 보세요. 너무 길지 않을까요? 괜찮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보이는 미용실 집 아들 원슈타인이라고 해요. 엄마는 내수에서만 15년을 미용했고 내수에서만 네, 네. 주 고객 대상인 학생들에 대해 참 아끼는 마음을 가진 신기한 사람이에요. 그치만 미용실도 하면서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담배 냄새도 참고 아침 일찍 꽁초를 줍는 모습이 너무 슬퍼요. 나는 요즘 서울을 다니며 마미손이 만든 회사에도 들어가고 열심히 보내지만 정작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내는 걸 보면 힘들어요. 부탁. 나 힙합이에요. 담배 피지 말라는 게 아니고 다른 곳에서 부탁해요. 원슈. 와. 이건 뭐예요? 나 힙합이에요. 아 이게 뭔가 너무 저도 이런 시절이 어렸던 그때 그 네 시점이 있었다 보니까
너무 어른처럼 말하면은 그게 와닿지 않는다는 걸 저도 알거든요. 아, 그래서 뭔가 좀 더 가볍게 얘기하고 싶어. 훈계가 아니라 부탁이다. 네네. 나 힙합이에요. 근데 이게 효과가 있었어요? 이거 붙이고 나서? 어떻게 보면 효과가 있던 게 이 친구들도 그런 친구들도 있겠지만은 그거보다는 이 문구를 보시고 같은 건물을 이용하시는 상가 분들이 같이 청소를 도와주셔가지고 결과적으로는 효과가 있었다고. 네. 글씨 감사합니다. 인간적으로 쓰시네요 글씨가. 네. 글자가 아주 귀엽네 보니까. 자, 박재정 씨 제2의 전성기를 제대로 누르고 있다고. 야, 네. 첫 한우 광고. 네. 아, 한우 광고. 아, 몰랐네. 아, 모르셨어요? 오, 축하해요. 네, 몰랐어. 찍었어요. 아마 작년에 비밀리하고군요. 예. 다시 말씀. 아, 좋은 일은 비밀리에 또 이렇게. 예. 팀원들에게 같은 거 다시 말씀 주시면 안 될까요? 예. 아니 그 그러니까 좋은 일은 네. 팀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아니요, 아니요. 알렸는데 이게 좀 작년인 일이어 가지고. 네, 아무튼 한우 광고를 찍었고요. 아직 못 돌린 게 좀 한인데 제가 추후에 요번에 좀 잘 됐잖아요. 요번에 한번 모시고. 아, 늦지 않았지. 늦지 않았죠. 한우는 언제 줘도. 그럼요. 네. 그 뭘 늦죠. 언제든지 열려 있죠. 안창 좋아한다. 네. 안창이요. 그거만 얘기. 안창 쌀로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형은 등심이야. 이부 광고를 저 원슈타인 씨한테 제가 한번 프리 랩을 한번 부탁드려 볼까 해요. 아, 좋다, 좋다. 네, 저희가 비트도 드릴게요. 예, 네, 고만큼이에요. 그렇죠. 아. 드랍더 비트 하면 나올 겁니다. 마이크 대시고. 네, 형이 들어 줄게, 형이. 너는 그냥 집중해. 네. 그러면 이렇게 들어주시겠습니까? 자, 비트가 나오나요? 그럼요. 이게 무슨 드럼이 나오나요? 드럼을 나오게 주는 나온가 보다. 드럼이 안 나오니? 이게 아니에요 이거? 그치. 이게 낫지. Best Sleep. Dr. P. 노랑 Food. 비싼 교육. English Eye. 일동 후디, 하이뮨, 쌍용 자동차, 이비가, 짬뽕, 현대 자동차, 우왕 초보, 영어 탈출, 해커 스톡 제공입니다. 예. 아니 래퍼들한테 이거 시면 얼굴이 다 시뻘개져. 아, 이런 거 좀 시키지 마요. 래퍼들의 이거. 무덤이에요. 래퍼들의 무덤. 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무도 못합니다. 아무도. 우리 함께 듣던 그 노래를 듣고 싶을까? 아니 걸트쇼가 이래요 원래. 또 깔아드리잖아요. 좋네요. 좋지. 언제든지 예. 오세요. 아예 감사합니다. 예예예. 예, 예, 개인적으로도 홍보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오시고. 아예 감사해요. 예. 뭐 홍보 한 말씀 더 하세요. 네네. 네, 저희 MSG 워너비 MOM 신곡 듣고 싶을까 여러 가지 음원 사이트에서 많이 검색해주시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감사드리고요. 네. 예, 네, 우리 박재현 씨 감사드리고. 네. 네. 마지막 투자자로서 한마디. 아니 저희 정말 MSG 워너비 정말 사랑받은 만큼 좋은 음악 그리고 공연 꼭 좋은 모습으로 올 테니까 많은 사랑 내 아낌없이 부탁하모니카. 빨리 불어 불어 불어. 아 그거 한 번 이거 한번 하는 거구나. 아 개인적으로 정말 라디오 중에서 최정상 프로그램 아유, 감사합니다. 수에 나온 거를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오랜만에 또 민상이도 보고 태균이도 보고 또 컬트 쇼의 청취자 여러분들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MS 시원하비 MOM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MOM 감사합니다. 에러, 에러, 에러.